무게를 걸고 그냥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인간이잖아. 우린 인간이야. 최선을 다해서 이길 수 있어. 진이야? 네? 끝말잇기 하자! 홍조 조선시대 내뚜리 리본 본격 짝퉁부 김영식 식도 도입 입술 출체 책장 장성 성대 개맛살 제 사전에 없거나 맞지 않는 단어예요. 총 3시간 가는 단어를 말씀해주세요.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남은 하트가 없어요. 안 돼! 저의 승리네요. 저는 130점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파이팅! 부녀자 자전거 오! 자전거 징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징? 말씀해주세요. 증발 시간이 지났어요. 하트가 하나 줄어들어요. 이제 남은 하트가 없어요. 최종 점수는 10점입니다. 10점? 되게 있어요! 진이야? 네? 끝말잇기 놀이 하자. 끝말잇기 놀이 시작해볼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시공 공사 사치 칙? 칙? 시간이 칙 지났어요. 모르겠다. 칙. 하트가 하나 줄어들어요. 남은 하트는 한 개입니다. 다른 단어로 넘어갈게요. 네. 행사님 인내 내년 연도 좋아요. 네 개의 한 단계. 다른 단어로 넘어갈게요. 영산, 상념, 영화, 화장실, 칠춘, 추석, 석탄, 탄소. 꽃씨, 씨앗. 기쁘네요. 네. 피아노. 올라갑니다. 다른 단어로 네. 넘어갈게요. 네. 품평회. 이런 제가 졌네요. 오! 와! 최종 점수는 2570점입니다. 실력 발휘 좀 하셨네요. 오늘 날씨 어때? 기온은 24도이며 우리 할아버지 아침마다 뉴스를 날씨 보시는데 이걸 쓰시면 좋아하시겠다. 그럴 것 같아. 할머니도 쓰시죠. 그러니까 나는 고모. 네. 네. 아. 아, 시니어 케어가 여기 들어가는구나. 이거는 진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진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응급 알림을 하거나 복약 관리 또는 말벌 대화 기능이라든지 끝말잇기처럼 어떤 치매 예방 기능에 있어서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정말 유용하실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